여기도 작긴 해놨네. 이걸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멤버들은 다 보셔가지고 여기 입구에서부터 전체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대략 아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는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여기 창문 쪽에 되는 것 같습니다. 창문 쪽에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벤치를 만들고요. 여기 지금 이 공간 홀 쪽에 세 개의 룸이 만들어지고 이제 상담실처럼 좋은 공간이 쓰여지고 오픈돼서 이제 세미나룸 내지 회의실로 쓸 수 있도록 공간이 만들어지고 뒤로 넘어가면 이제 작은 오피스 회사 공간은 이렇게 여기 대표실 되겠습니다. 와 세 개지 세 개를 품은 데 그 통로가 또 연결되어져 있어서 밖으로 이제 나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나오면 다시 이제 여기 메인홀. 여기가 이제 연주실. 연주실하고 컨트롤룸은 완전히 방음되어 있어서 이렇게 홀하고 완전히 소리가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공간이어서 그렇게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그렇죠. 메인 거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드리면은 방음이나 이런 것도 없는 100% 방음. 하드웨어적인 것만 하드웨어적인 것만 이제 저희가 세팅이 되는 상황이고 사실 공사비도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3배 정도 더 방음이 의외로 이제 저희 그룹 저희 팀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이거는 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었지만은 시작하는 것부터 과정 마치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까지 기도가 아닌 분들 예배가 아닌 분들 유지할 수 없다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틈만 나면 저희가 예배하려고 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시궁 예배라는 게 약간 번거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이 저희가 같이 예배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례도 인도하셔야 되고 그 모든 과정은 기도 그리고 예배로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재정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그려지지 않는 사실 재정적 규모이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면 하나님의 재정이 필요한 모든 어떤 부수기제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또 이 공간이 마련됐을 때 와서 누리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서 섬겨야 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보내주시는 걸 저희가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오늘 그 첫 시간, 정말로 공사 시작한 정말 첫 걸음, 첫 스타트, 이전까지는 준비 과정으로 본 게임을 시작하고 첫날인데 여러분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이라는 것 같이 찬양하고 또 오늘 저희를 위해서 또 이 스페이스 방 사역을 위해서 또 말씀 준비해 주시기 강우영 목사님 말씀 또 전체 예배 마무리할 때 이종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중간에 또 예배 찬양 마치면 권수영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따로 말씀 안 드리지만 자연스럽게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충만한 하나의 스페이스 타임이 될 수 있도록 숨 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받아 하나님의 거룩 목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박명희 목사님 또 신강신 목사님 제주 땅을 위해서 정말 오랜 기간 눈물과 땀으로 이 땅을 적시게 하여 주셨고 또 우리 제주 다음 세대 연합 정말 아버지 제주 땅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귀한 이곳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끊이지 않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땅의 제주도의 숨골이 이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살리며 일으키며 정말 제주 땅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열방을 향하여 성령의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 되어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박명희 목사님 하나님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곳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정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뒤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코로나로 인터내셔널 리더십 트레인 센터 하는데 황성주 목사님이 세계 리더십을 일으키기 위한 캠프를 아주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아서 초청돼서 갔어요. 소통협이라고 성교통일협의회 그분이 회장이고 저희는 이제 공동대표 부부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2023년 올해부터 10년 후 2033년까지 15개 용어를 구원한다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세계적인 리더십들을 모아서 거기서 기도하고 전략회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반도의 북한에 대한 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깜짝 놀란 거는 많은 나라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 브라질, 심지어는 쿠바에 의사들이 150명이 갈 준비 다 돼 있어요. 참 우리는 무난한 기분이더라. 정말 큰 감동을 받고 왔죠. 거기에 그 1986년도에 한국을 방문한, 그러니까 몇 년 됐지요? 한 40년 됐죠. 그
사람이 콜로라도에 국제 중고 기도 센터를 운영을 해가지고 그분이 그 세계 지도 놓고 그 하나하나 기도를 하는 게 그분인데 하루에 한 6시간을 많이 늙으셨어요. 그분이 첫 그 스피커가 돼가지고 그래서 가게는 한국에 와서 그 기도의 영성을 배웠던 조영규 목사님한테 그리고 미국 사람 훌륭한 건 뭐냐면 조그만 거 하나라도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방문하고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미국 분들한테 배운 거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열망 그리고 그게 가식이 없이 순수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모습 그래서 많은 스피커들이 강의하는 걸 들으면서 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 나름대로 저도 이제 뭐 제주에서 30주 안에 목회하면서 제가 예수를 8살 때 믿어도 17살 때 주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받은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꿈을 갖고 선교사 꿈을 갖고 왔는데 제주도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는 저는 이제 선교적인 목표를 34년을 해왔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참 감동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은 시작됐구나. 아니. 이렇게 다음 세대 연합, 이 연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어떤 특정한 교회, 뭐 큰 교회, 이런 교회들이 근데 제주도가 연합, 특히 성교포가 연합이야. 제주신 연합 안 됩니다. 왜 그래? 큰 교회가 많았어요. 옛 교회도 안 되지만 근데 제주도 성교포가 연합이 되는 건 다 구만 것만 해. 뭐 시옥교회나 우리 교회나 뭐 부목교회나 다 뭐 다 구만 것만 해. 그러니까 뭐 다 틀린 게 없어요. 그냥 서로 어울려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20여 년, 한 30년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찬양하는 목자들이 맺히면 이상구 목사님이 목사님들 찬양팀 하나 만들자고 시작했는데 그게 한 2, 3년 돼서 제가 바꿨어요. 찬양하는 목자 이름 그냥 갖고 있을 때 기도하는 목자로 바꾸자. 그래서 매월 월요일마다 8시 반에 돌아가면서 열대교회가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 교회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얼추 30년 다 돼가고 재미있는 건 그때 제가 뭐 40 중반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뭐 의회가 뭐 구청들이 많았어요. 근데 뭐 교회협의회 가면 막 싸움을 하고 근데 뭐 여기 오기로 했던 신과신 목사님, 박창범 목사님 나, 뭐 이강수 목사님, 이상구 또 하여튼 그때 보목교회에도 이제 어떤 그때 어느 목사님과 있었을 때 네. 굉장히 좀 찬양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였다가 기도로 전환이 됐어요. 그게 이제 서귀포 기도의 날이 시작됐고 여러분들이 그때 와서 이 예배 찬양인도 해줬고 그러다가 이제 시옥교회 이종호 목사, 권 목사님도 때 멤버였는데 이제 인수인계하면서 정말 기도의 영성을 갖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재중단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도화선이 됐어요. 하나님은 일을 꾸준히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 바뀌어도 교회는 바뀌어도 제가 이제 한 가지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올 때 덩케르크라는 영화를 봤어요. 보신 분 있어요? 덩케르크. 그 영화도 다 한 번 보셨어요. 다 거룩하지 않아요. 독일이 2차전에 패전하고 2차전 또 일으키잖아요. 유럽을 먹어들어갈 때 영국이 30만을 프랑스에 들여보냈는데 프랑스 5만,
영국이 35만 명이 덩케르크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다 갇혀버려요. 도안에는 쥐가 돼요. 계속 이제 바다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조하려고 영국에서 배가 오면 독일 폭격기가 그냥 떠서 그냥 다 박살나요. 감당이 안 돼요. 그때 덩케르크 해군 제도 하나가 아이들을 내요. 도보 해협이잖아요. 영국과 그 프랑스와의 크게 넓지 않아요. 도보 해협에 배를 수백 척을 징집이야 징집. 그 영화의 스토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함들 때는 그냥 빵빵빵해서 다 침몰시키는데 배가 수백 대가 뜨니까 그러면서 또 영국군에서 싹 떠서 이제 견제하고 그런 사이에 해상과 공중에서 싸움 속에서 뭐 요트까지 심지어는 뭐 요트, 뭐 상선, 어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수백 척이 도보해협을 넘어와서 놀랍게도 35만 명을 구조해요. 그게 없었으면 세상은 독일 바다가 된 거예요. 예전에 내가 본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는 순간에 내가 이제 그 미국에서 전략회의에 된 게 다 떠오르더라고요. 연합의 힘이 임현수 목사님이 갔더니 친구처럼 지냈는데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님, 전국의 100개 지역에 주빌리 기도회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들이 도시마다 기도하면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생각 없이 한 얘기인데 나는 그걸 받았어. 그래. 100개를 만들어라. 우리 교회가 15번째였나? 그래서 서귀포 주민이가 15번째 될 때 얘기해요. 지금 24개가, 25개가. 이런 얘기 왜 하는 거 하면, 지금 어느 큰 교회나, 어느 큰 뭐 대단한 뭐 목사가 이거 주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운동은 정말 연합 그대로 평신도 운동이고, 또 작은 교회 운동입니다. 거기에 힘이 있어요. 연합의 힘.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다들 원치 않는 정말 앞으로 다가올 재앙과 같은 다음 세대가 이제 부재중인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다음 세대 연합을 꿈꾸고 또 이렇게 만들어냈고 드디어 오늘 우리 한다는 우리 이렇게 또 헌신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를 만들고 오늘 그 첫 이제 공사가 시작돼요. 아까 말씀처럼 사실 뭐니 뭐니 해도 돈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돈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하나 꿀팁을 드릴게요. 처음 공개하는 건데 제가 이제 한 2년 좀 남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 당에서 결론을 냈어요. 목사님 300평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살아났어요. 제가 그 생명의 삶 이종호 목사가 하도 해라고 해서 해봤더니 뭐 청년들이 살았어요. 20년이 살았어요. 마음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를 한 게 아니라 적어도 서귀포 지역에 청소년들이 많고 정말 찬양하고 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1,000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보니까 300평이에요. 우리 그 뒤에가 2,000평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300평 이게 뭐 창고 같은 것이 20억 들여서 그 대신에 안에 있는 음향,
영상은 최고로 갖다 붙기로 했어요. 그 장로들이 뭐 아멘 해가지고 신났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짓는 거는 이제 장로들의 몫이고, 뭐 나는 이제 정말 이 제주 땅에 제주 10만 정도 세계 100만 선교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부분에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아까 그 찬송을 들어가려고 하냐면, 어저께 새벽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늘 뭐 수공교는 뭐 철야마다 그냥 성령 주시오, 뭐 맨날 새벽에 성령, 그러는데 이 찬송이 나온 예배에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다음 시작.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기에는 딱 꽂혔어. 그렇구나. 성령이 오셨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지금 그 나라를 꿈꾸고 있어. 이게 그 나라 꿈꾸고 있어. 그 나라를 꿈꾸는데 왜 자꾸 성령 오셨다 도와달라고 나우승 치냐? 기도 잘못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 설교했어. 이제 성령 와달라고 기도 그만해. 오셨다. 내가 지금 여러분 집에 한 장 넘는 신방 간다고 약속하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서 앉아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 밖에서 왜 안 오냐고 이러는데,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성령은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어떤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고 봐야 되고, 뜨거워야 되고, 울고불고 이런 짓고, 이런 논리로 우리 성경을 갖고. 아멘. 수봉 목사가 내가 뻔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좌절하게 봐요. 무슨 기대하고 집회를 가는데 아무것도 감각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아니, 성령이 오셔서 벌써 이미 여러분들 마음에 오래전부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꿈꾸게 하고 꿈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공간에서 이제 무수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전도되고, 그들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훈련되고. 내가 뭐 특정한 교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열방교회가 좀 훌륭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그 역사가 퍼지질 못했어요. 도리어 지역교회의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됐어요. 그것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대로 가야 되나 고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소동원 목사 또 뉴질랜드까지 오고, 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 한마음도 돼서 또 뭐 성남까지도 오고. 일이 되려면 사람이 오더라고요. 사람. 우리 이정호 목사님이 오고, 또 앞전에 내가 오고, 신 목사님이 오고. 그러니까 우여우여우여.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성령님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시고 일하시더라. 제가 3-4년 전에 제주도 와보니까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름다운 땅 3,000평의 아름다운 교회를 주세요. 꿈을 가졌어요.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13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20년 전에 저 교회를 세울 때 이제 아름다운 땅 3,000평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왔으니까 하나님 제주 10만 정도 세계 100만 선교로 꿈너무 꿈을 봤어. 그때 내가 입에서 나온 꿈너무 지금 여러분들의 꿈은 지금 제주도 우리 애들이지만 이 꿈이 이제 세계로 확산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여기로는 특정한 부흥강사도 없고 특정한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한 게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사역에 있어서 각자 각자 하나님의 부름과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걸 비교하거나 부러워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교회나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부르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것은 리더십인데, 리더십. 저 다른 거 없어요. 리더십. 그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이잖아요. 저는 어떤 뭐 내가 대단하게 뭐 스펙이 있어서 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정말 저를 이렇게 내려놓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런 섬김의 리더십이 있어요. 복사, 참, 오래 먹고 가려고 가는. 그거 내가 많이 보니까 쉬운 일인데도 말을 못하더만. 목사님, 그거 내가 왜 가? 그렇구나. 근데 이번에 미국 또 오래서 간 거지 내가 가고 싶어서 가.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섬김에 대한 리더십으로 하면은요, 다음 세대가 그걸 그대로 따라다. 제가 이제 청소년 때 그랬는데, 제가 처음 와서 전도한 학생이 15살, 기초 쪽입니다. 선포, 놓고, 아, 그때는 소리, 중학교. 그 아이가 패스하고는 엄청 얻어 터져서 죽겠다는 걸 전도해봤는데, 그 친구가 지금 훌륭한 목사로 공역에서 5년 만에 120명 전도하고 교회를 잘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구원될 영혼들이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야. 그것도 다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자살하는 친구가 올라왔는지 어저께 그 살라산 같은 거 좋은 소리 들어서 형기가 그 게임 중독 있잖아. 그 게임 뭐 무기 파는 거 있다며? 그게 몇백만 원이야. 그걸 팔아서 1월 달에 그 이산동사 가는데 그 비행기가 되고 그 이번에 미얀마 우리가 이제 선교센터 하나 쳤는데 그게 그 에어컨 열대가 필요하다고 연락 왔어요. 내가 지난주에 솔경도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제일 먼저 한 대가로 헌금을 했어요. 게임 무기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야, 막 오늘 너무 감동이야. 예수님은요, 모습을 다 변화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지금 이 성경을포 지역의 아이들이 희망과 꿈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나는 몰랐어. 새벽에 마치고 이제 7시는 알았는데 어디로 가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또 간단히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게 돼서 우리 한번 손을 듭시다. 성령이요 Thank you.
교회에서 아침에 설교가 밤에 설교하는데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18장 이야기가 마치 본문 모습이 불 내리시는 응답을 하는 그리고 850명이 한 시간에 한 달에 다 죽었어요. 제주가 18,000개 주신 게 있잖아요. 이미 그들은 죽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지 죽은 줄 모르겠습니다. 다 없어도 엘리야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그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럿이잖아요. 이 연합이 정말 주님의 오신 그날까지 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또 다음 세대가 제가 30달 동안 이곳에 못생긴다는 상을 치는 것을 시켰더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을 보고 나서 겁니다. 저는 지금 오늘 떠나도 여한이 없어요. 그러나 더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면 여러분 하는 일을 내가 그냥 써진 일을 내서 기도로 돕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이 자리가 우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주여 삼창하게 합시다. 주여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도 가난 유다의 다리에 막대를 치우므로 성령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갈멜산의 불도 열두 돌을 취하여 제단을 수축했을 때에 성령의 불이 만들어 주셨나. 오늘 제국 땅에 이렇게 하는 성대선을 잡은 우리 열두 지파와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 부름을 받아 손에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제거를 싸우니 불을 들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곳에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공사가 마무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제도를 채워 주시옵소서. 필요한 일꾼을 채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전도되고 구원받고 아멘. 아멘. 양육되고 아멘. 오르는 재료를 내는 세계를 향하여 뛰쳐나가는 놀라운 비전을 품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저들에게 부하는 모든 삶을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면서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맡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항상 다음 세대를 향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며 내가 서귀포를 살아본다, 내가 서귀포와 함께한다, 그 서귀포에 또 이 제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느끼며 깨닫고 함께 하길 원하는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마음이 때론 답답하고 힘들 때 어디를 갈까라고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스페이스 타임이 생각나고 때론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고민을 풀어내고 싶은 하나님, 그럴 때 이 스페이스방이 또 생각나고 미래에 대한 진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바로 이 스페이스방이 생각나고 친구들과의 갈등 속에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털어놓을 공간이 없을 때 바로 이 스페이스방이 생각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비전을 찾지 못할 때 바로 이 스페이스방이 생각나고 하나님과의 모습 속에서 마음 가운데 잡히는 것이 없고 여러 힘에 있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 신앙적 갈등이 있을 때 바로 이 스페이스방이 생각나고 영적으로 공부하고 지치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 가운데 살아계심에 대한 궁극적 의문이 들고 하나님 앞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다시 스페이스방이 생각나는 하나님 그 거룩한 터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가길 원하는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또 공사한 관계자들 가운데 이곳에 함께하고 앞으로 오고 가게 될 수없이 많은 다음 세대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도는 분이네.